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물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닛 35 부정고문의 문법을 살짝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도 문법으로 절여버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이 있어서 문법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위에 제가 예문 써놓은 것들을 읽기 이전에 자, 여기 나와 있는 메인 포인트 먼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이 무엇이냐? not 다음에 all, every, both, always, necessarily, altogether, entirely 와 같은 어떤 거? 전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약간 항상성, 전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전체성을? totality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not all, 이 전체 부분이 무슨 의미가 된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일종의 썸의 의미죠. 일부는 그렇다는 거니까 즉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김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정은 곧 부분 긍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아래 볼게요. 이중 부정입니다. 부정어구와 부정어구가 만나면 강한 긍정이 된다. 이거는 옆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부정어 보면은 여기에 부정어 대용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어 대용 표현들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far from, free from, beyond 이런 애들 보니까 뒤에 전치사로 끝나고 있죠. 전치사로 끝나고 있지만 뒤에 명사 외에도 다른 표현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거 자체가 낫 같은 친구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아래에 반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문, 긍정 의문문에 의문문이 부정의 뜻을, 부정 의문문이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영어로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아래에 예문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Who knows? 그럼 무슨 뜻이에요? 누가 알겠어? 이런 뜻이죠. 이가 말하고 싶은 게 보여. Nobody knows가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간결한 예문 두고 왜 이렇게 긴 예문을 써놨는지 모르겠어.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이중부정부터 다뤄볼게요. 자, 교재에서 이중부정이라고 나온 표현의 예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Not 더하기 uncommon. 자, uncomm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common이 흔한이고 on이 붙었으니까 흔치 않은이죠. 그런데 앞에 not이 붙었잖아. 그러면 not도 부정, on도 부정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된다고? 흔한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에도 흔치 않지 않은이니까 흔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또 비슷한 예시로 cannot A without B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자, without에서 지금 out이 붙어있죠? 그러면 없다라는 것도 부정의 의미야. cannot 이라고 하면은 부정의 의미잖아요. 할 수 없어. 뭐뭐 없이는. 이란 의미니까 무슨 뜻이에요? A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B 해야만 한다. B 해야만 A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 굳이 우리가 뭐 이중 부정이니 뭐니 이렇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국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이거 지금 강하게 긍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책에서 강조해서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의 내용을 좀 볼까요? 이중 부정 double negat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He didn't say nothing 라고 되어 있어. 이거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1번 He said something. 아, 이거는 nothing을 잘못 말한 것 뿐이지 didn't say something이야. 이렇게 말을, 아, 예, 죄송합니다. didn't say nothing이니까 didn't, not 지워지고 not 지워지니까 아, 뭔가를 말했는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번 He didn't say anything.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 nothing은 잘못 말한 것 뿐이고 didn't잖아. 아무것도 말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얘는 가능한 해석이고요. 얘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해석입니다. 자, 일단은 he didn't say nothing 이 표현 자체를 원어민들 중 다수가 비문법적인 표현이라고 인식을 해요. 하지만 흑인 영어를 비롯해서 특정 언어들에서는 흑인 영어가 다른 언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좀 방언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걸 잘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오케이?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상쇄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캔슬링 한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예문을 굳이 왜 가져왔느냐?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 그냥 틀린 문장이에요. 수험적으로 보면 didn't 다음에 nothing 같은 거 쓰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자들은, 일부 외국인들은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렇다면 문법 시험 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려고 이걸 짚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부분 부정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제가 전체성의 의미를 가진 표현 앞에 뭐가 나왔을 때, not이 나왔을 때 부분 부정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거 어때요? 자, 여기 선을 그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Crime necessarily doesn't pay.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잠깐 영상 멈추고 무슨 문장인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셨으리라고 믿고, 자, 일단 pay 같은 거 모르면 안 되죠. pay는 여기서 자동사로 이익이 되다는 뜻이죠. 그럼 doesn't pay니까 이익이 되지 않다가 될 텐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not도 나와 있고 necessarily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제가 지금 뭐랑 비교하라 그랬어? 얘랑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왔다고? not 다음에 all, not 다음에 necessarily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전체성 표현 앞에 not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not이 이 전체성 표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다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necessarily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뭘 부정하고 있어요? doesn't pay, 동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crime, 범죄는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반드시 doesn't pay,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부정인 겁니다. 부분 부정이 아닌 거예요. 완전 부정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예문이 나오면 뜻이 반대가 되거나 애매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 표현들과 관련해서 좀 알아뒀으면 하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적어두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이 표현들은 세듀 출판사의 본 영어 문법편,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문법 교재인데요. 김기훈 선생님이 쓴 책이라서 소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추가 부정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외워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 never 다음에 to 나오고요. late나 early가 나오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never, 절대 아닌 거죠. 너무 늦을 수 없는 거야. 절대 늦지 않은 거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은. early가 나오면 절대 이르지 않은.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표현이 뭐냐면 cannot to 표현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cannot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to라고 하면 너무라는 거지. 내가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500번을 했어. 근데 이것도 너무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가 될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뭐라고 이해하라 그랬어요? 너무 하는 걸 불가능한 거야. 너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랑 또 비슷하게 생긴 게 cannot enough 표현입니다. enough가 뭐예요? 충분히죠. 얘랑 관련 지어서 하면 뭐가 되겠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없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4번. Nothing but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Nothing but 표현 어디서 봤었냐면요. 천일문 339번 문장. 굉장히 최근에 했던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다뤘고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but을 뭐뭐를 제외하고 란 뜻의 전치사 같은 표현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 nothing 아무것도니까 뭐뭐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only 오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서 전치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명사 외에 다른 표현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Nothing but도 마찬가지야. Only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but이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맞아. 그 의미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hing but 다음에는 명사 외에도 다른 표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셨으면 제가 이번 유닛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문법 포인트들을 한 번씩 다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베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크게 한번 띄워드리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문법 강의여서 10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절대 쉬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나서 구문 분석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닛 35 부정 구문의 구문 해설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뭐의 마지막? 뭐의 마지막? 이번 챕터의 마지막, 챕터 9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챕터 10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챕터 이제 몇개 남았어요? 저도 시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 기억엔 12챕터까지 있었는데. 챕터 12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천일문 완성 한 권을 더 끝낼 수 있으니까 이 강의로 진도를 빼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다면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